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풍성한 마음만큼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납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는 뜨는 달은 1년 중 가장 큰 슈퍼문이 되겠습니다. 오후 5시 반 독도를 시작으로 서울에는 오후 5시 50분에 달이 떠오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성묘 가는 길 청명한 가을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대기가 건조해져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높겠는데요. 서울 29도, 전주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연휴에도 큰 일교차만 유의하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파도가 무척 높게 일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